저희가 지금 일산 메이드 프리다이빙 센터에 와 있는데요. 어느 날 보금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프리다이빙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이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연락을 했고 촬영이 잡혔어요. 저희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강사고요. 이제 수영을 하신 거를 보고 네. 예쁘다 차례다. 이제는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먼저 DM을 보내게 됐어요. 네. 오늘 제가 쌤님을 인어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이 물속에서의 호흡을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도전했을 때 즐길 수 있을까요? 물놀이식으로 물과 이제 친해지는 법부터 배우실 거기 때문에 즐기는 식으로 이제 하실 거예요. 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슈트부터 한번 입어볼게요. 어, 되게 조그맣다. 되게 몸매가 좋은데 슈트가? 이거 어떻게 입어? 몸이 엄청 조그만한데 얼굴이 이만한 사람이 있냐고. 지금 구멍 보이죠? 어! 키! 잘 살았어요! 슬퍼 있어! 우와! 역시 슈트에 완성한 몸매빨입니다. 네, 오늘 수중 촬영을 도와주실 공승권 선생님이랑 김민구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프리다이빙 센터의 공승권 강사라고 네. 합니다. 네, 저는 김민구 강사라고 합니다. 예쁜 촬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게 네, 최대한 왜곡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어가 되려면 네. 물 속에서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신 네. 숨찾기를 먼저 해볼 건데 프리다이빙에서는 다리 닿는 곳에서 엎드려서 하는 숨찾기는 스태틱이라고 해요. 스태틱. 우리의 목표는 몇 분? 2분이에요?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기록이 더 달라요. 네. 프리다이빙 호흡법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 호흡이에요. 준비 호흡. 준비 호흡.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셔서 네. 호흡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숨참을 네. 준비를. 자, 살짝. 맞아요. 이것보다 빨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호흡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이거를 프리다이빙에서는 초과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시면 기절하실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다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숨을 가득 넣을 거예요. 빵빵한 풍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최종 호흡이라고 하고요. 배부터 지금처럼 저를 따라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에 올라오면은 산소가 많이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회복 호흡이라는 걸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입이 굉장히 입이 크기가 남다르시네요. 지금처럼 산소를 빨리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물놀이를 했다, 물에서 숨을 참았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바로 회복 호흡부터 해서 산소를 안전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해녀 완성! 해녀로 완성! 적응을 이제 해보실 거예요. 물에 이제 한번 떠볼게요. 지금 손을 짚으신 다음에 얼굴만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몸이 저절로 뜨게 되자 자 이제 손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손이 푹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 준비 호흡을 해볼 거예요. 이제 호흡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준비가 되셨을 때 호흡만 떼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좋아. 다시 한번 내리면 푹 풀 거예요. 자, 올라와 볼까요? 올라오셔서. 지금 얼마나 참으신 것 같아요? 1분? 1분 27초. 엄청 많이 참았다. 지금 엄청 잘하신 거예요. 우와. 두 번째 때 진짜 2분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실게요. 천천히. 너무 잘하고 있어. 힘드시면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해볼까요? 오케이. 아이 오케이. 저 몇 분? 2분 7초. 와. 전목 100개 깬 것 같아. 우리 아니 우리 인어인데 왜 갑자기 해녀로 갔냐고요. 우리 인어처럼 원하기로 했는데 채취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따르면 뭘 가지려면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핀을 신어볼게요. 핀, 플라이 네. 핀.
맞아. 오리는 머리를 뿅 놓고 다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확 든단 말이야. 네. 저희도 머리를 이렇게 뿅 놓고 엉덩이를 확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고. 나 프리드빈 잘하네. 아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 이제 수영복으로 환복을 한 다음에 제가 노는 거를 사진으로 예쁘게 찍어 주신다고 하니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몰골을 어찌할꼬. 여러분 저 손 좀 보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약간 할머니 손 됐는데, 오늘 일산 매드 프리다이빙 센터에서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영상 촬영, 사진 촬영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제니 선생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스태틱 2분 네, 성공하는 거랑 오늘 원하는 그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셔서 저 진짜 깜짝 우선 놀라기도 놀랐는데, 아마 집에 가셔서 오늘 영상이랑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 또 뿌듯하실 거예요. 버금이들이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 번,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체험하기로는 뭐 데이트로도 괜찮고 인생 경험적으로도 괜찮고 예쁜 사진, 영상도 남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장비까지 생겼으니까 한 번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